어디로든 너와 갈래라서 갈래도 되고 여러 갈래 길이라서 갈래도 돼요.
비 와요? 대박. 몰랐어요. 비가 오는지. 갈래. 나나나나나노. 아하. 고맙습니다. 흐흐흐.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집에서 아신전 봤어요. 어제 킹덤 시즌2까지 정주행을 해서 오늘 아신전을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스파클 기타로 되나? 혹은 그마저도 없이 나.
부럽게 해. 빠바밤 바라바 얼마 전 제목 공모전으로 노래 올려주셨던 거 언제 앨범으로 나올까요? 아하, 저도 언제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노래가 벌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곡을 썼는데 뭔가 하하 요즘 조금 의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 노래를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라디오 몬스테라 하는 것도 제가 그런 의심이랑 좀 잘 싸워야 돼가지고 하는 거라서 하하 구독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뭔가 잘 싸울 수 있겠죠? 제가? 아, 좀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뭔가 활동을 요즘 안 하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라방밖에 없어가지고 웅크려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공연도 너무 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마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야, 가로야. 여기는 안 돼, 노트북이야. 내려가. 안 됩니다. 야. 그치, 그치.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 맞아요. 활동하기에 뭔가. 근데 또 시기 탓만 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요즘에는 계속 곡만 쓰고 있어요. 집에서 잘 안 나가고 나갈 때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은 거. 하지만 전 짱이니까요. 집에서 잘 놉니다. 고마워요. 가은님. 가은님? 맞으신가요? 앨범 두 개를 휙 툭박 내주시면 쓱싹 사겠습니다. 와, 물결 기억해 주시다니 감동이에요. 고양이들 집을 부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네. BBO야 BBO. 아직도 날 괴롭히는 기억과 홀로 남겨지는 침묵 속엔 꺼낼 수 없는 수많은 말이 여전히 나를 가라앉게 하는 밤 여기 나 홀로 남게 될까봐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는 곳 기억과 이름 풍경 나가는 시간 사이로 낮게 부는 외로운 마음 넘어질까 나는 겁이 나 사랑 그럼에도 살아가야만 나 이 맘으로 지킬 수 있어 알고 있지 나의 진심을 그러니 날 지켜봐줘 넓게 알립니다. 이것도 라디오 몬스테라 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뭔가 그때도 되게 뭔가 저를 괴롭히는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주눅이 들어있던 때에 6월 라디오 몬스테라를 기획을 했는데 하고 나서 되게 회복이 많이 됐어요. 마음에 뭔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주일마다 뭔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어서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 저 이거 저를 위해서 해요 라고 말했을 때 뭔가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힐러들이었어 그래서 뭔가 그 뒤로 노래를 좀 많이 썼어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많은데 그 애들도 이기려고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우와 진짜 제가 딱 생각하는 물결의 어떤 영상이에요. 그 윤슬이 막 이글이글 거리는 거 물결은 참 좋아요. 갈래? 갈래? 근데 또 멍석 깔면 잘 못해요.
방송 깔아주면 부끄러워서 아까 불렀지만 안 들으신 것 같아서.
이 노래는 뭔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 50분께만 말씀을 드릴게요. 51분이다. 아니 뭔가 제가 이 노래 후렴이 되게 어색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뭔가 이 노래가 되게 아 뭔가 여러 이유로 저한테 응어리 진 노래였는데 그 뭔가 슬픔 속에 혼자라고 느낄 때라는 그 소절만 사실 마음에 엄청 쾅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 부르고 나면 뭔가 나머지 후렴이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딱 그 나 좀 괜찮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불러가지고 좀 저한테 애틋한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브릿지도 뭔가 가사가 아플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건 다 다음으로 가는 열쇠야 라고 말을 하는 후렴인데 그래서 뭔가 후렴 아 브릿지인데 그래서 후렴구를 뭔가 그런 마음으로 불러요. 그래서 참 재밌는 노래 같아요. 제목도 정해주셔가지고 제목 정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도 뭔가 제목 공모전을 해보려고요. 좋은 것 같아요. 제목 못 짓겠을 때 노래를 딱 불러가지고 올려서 제목 지어주기 하면 다른 거 뭐 없나? 다른 거 제목 영어 가사 나오는 부분이 It can be heard, it can be scared But all the things are key to the next 그리고 그림자의 증거라는 가사가 나오고요. 그건 모두 그러니까 나에 대한, 너에 대한 모든 건 사랑이 될 수 있어 라는 가사입니다. 그 다음 Be Love Be Love Be Love 하고 불러요. 다음에 만난 가사 보여줄게요. 규성 마우디는 새벽 감성이 아닌 관계로 다음에 낮에 라방을 하면 불러드릴게요. 지금 약간 제가 크게 기타를 못 치겠어요. 저 진진 마지막으로 본 게 올해 1월인가? 아닌가? 작년 아무튼 겨울에 봤어요. 겨울에 본 게 마지막이에요. 12월인가? 1월이에요. 왜냐면 내가 걔 생일 선물을 줬어. 1월에 본 것 같아요. 차밍이랑 제목 공모 하나부터 받을까? 제목을 정해주십시오. 이건 아직 가사만 있고 뒤에 멜로디가 없는데 전부 다 흩어지는
저녁 너 일처럼 지나간 이야기 될 테니 지금은 잠시 사랑을 떠올려봐 뒤에는 아직 없어요. 제목을 지어주세요. 제목 공모 받음. 제목 공모 좀. 모전. 제목 모집. 파인 제자리로 어쩌고 저쩌고 침묵 속에서 파인 좋다. 파인 뭔가 영화 제목으로 좋은 것 같아. 한 번 더 여러분. 어 근데 선셋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쓴 노래 중에 선셋이 있어서 우리 여기에 우리 여기에 서서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제목 공모전 중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아직 없어요. 가사만 있어요. 두근거리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랑을 떠올려봐. 너를 두근거리게 하는 것들. 흐르는 물 위에 굴러가는 그림. 바람의 표정을 따라 춤추는 빛. 조금 더 그려도 좋아. 온기를 잃지 않도록 말야. 이런 노래. 다운 저 좋다. 지금은 잠시 플라워스 침묵 안에 우리라는 말이 많네. 파스텔 그랬잖아. 자장가 오 구름 넘어 와. 파스텔 너무 좋다. 파스텔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제목으로 써볼게요. 제목을 정해놓고 곡을 써볼게요. 파스텔. 와, 짱무나. 제가 하고
근데 파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괜찮아요? 저 되게 의기소침해서 잘 뭔가 약간 어려워. 라방 하는 것도 저 되게 뭔가 용기 내서 하는 거거든요. 와, 핫한 공모전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제목 정해주세요. 됐지. 얘도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라디오 보는 테라 하셨어. 감사합니다. 송다현님, 라방을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제목이 없어요. 저도 뭔가 노래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 완전 많이 오고 있어. 백야, 백야 좋네요. How are you? 더 해주세요. 더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 저 넝마라는 단어 좋아하는데. 다들 엄청 어려운 단어 써주신다. 덩그러니. 덩그러니도 좋다. 빈칸. 빈칸. 아, 레터라는 제목이 있어버리네요. 제가. 정원. 괄호. 괄호. 오, 지금 막 보고 있어. 보내주신 거. 거의 국어 사전이야.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엉엉엉엉.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 사클 살려주세요. 저 요즘에 사클 다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유튜브를 할지. 뭔가 제가 거기에 올리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방을 발매하기 전에. 근데 제가 약간 요즘에 얼굴을 찍는 걸 되게 그래가지고 사실 유튜브도 뭔가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뮤비처럼 풍경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사클은 얼굴을 안 보여줘도 되니까. 아까가 60분의 기획자분들. 하나가 있어요. 조용히 나를 봐.
뜨는 세상 그 속에 섬처럼 우리 Let's die on the sunset Close your eyes and feel his wave Sunset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네. 네. 선물하려고 썼는데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그치만 일단 줘본다 가로는 지금 제 발 밑에 자고 있고 하루는 피아노 위에서 자요. 저 너무 하루를 위한 곡을 만들어보자. 지금 미완성된 곡들이 많은데 라디오 몬스터를 하면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러볼까나? 내가 부르고 싶은 건 그거가 뭐야?
저 아니에요. 저 모델로 삼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처럼 돼요. 길길길 가을 그대 그러면 기타로 쳐본다. 얼마 전에 쳐봤는데 되더라고요. 라방에서 했었는데. 하나야,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여름이라는 곡도 만들고 싶다. 오늘 밤도 이렇게 함께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정해주신 거 잘 봐서 제가 훗날 발매를 하게 된다면 히히히 그 제목으로 할게요. 저는 이제 자러 갈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고마워요. 조만간 유튜브 혹은 사클이 부활하기를. 예. 감사합니다. 다들 잘 자요. 잘 자요.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여기 봐줘.